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보톡스 이 균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열치열 보톡스 주사를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열치열 무슨 말이냐면 열을 가지고 열을 다스린다는 거죠. 보통 감기가 들어서 열이 나는데 따뜻한 물로 또는 따뜻한 찜질로 이렇게 해서 한기를 우리가 이기는 그런 치료 방법이 이열치열이죠. 자, 보톡스는 원래 이 독이에요. 근데 그 독을 우리가 사실은 세균에서 그 독을 빌려 가지고 치료에 쓴다는 거죠. 사람이 참 영악합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라는 독이 처음 발견된 것은 사실 1820년도예요. 그때 식중독으로 이 보툴리눔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이라는 이러한 균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이 보톡스 그때 사실은 처음 발견된 거죠. 그 식중독 중에 제일 최악질이에요. 보통 식중독 같으면 그냥 조금 토하고 설사하고 탈수가 좀 있고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낫는데 이 보톡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렬한 신경 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은 통조림 음식에서 나왔는데 이 통조림이 아주 가공하고 열을 가해도 포자를 형성해서 잘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고온 살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압 살균, 고온 살균 같이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가정에서 만든 통조림이 그런 것을 잘 하질 못해서 이것이 옛날에는 상당히 위험한 식중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독성은 원래는 근육 마비제입니다. 근육이 수축을 못하게 하고 아주 근육이 이완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고 언어도 못하고 호흡도 어렵고 이 마비가 하향성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러한 독을 그 세균에게서 우리가 축출해 가지고 그 독을 가지고 의사들이 치료에 쓴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지금은 이 보톡스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다 그냥 사실은 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이것이 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의학에 사용되게 된게 처음에는 1950년도에 이 사시, 그러니까 눈이 한쪽으로 자꾸 몰리는 이 사시를 치료하는 데 쓰인 것이 그것이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이 미용 성형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름을 펴는데 이 보톡스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 이제 의학에 쓰이게 된 것은 1990년도부터 이 주름살 펴는데 이 보톡스 독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물론 양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많이 희석해서 그렇게 해서 주사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필요한 근육만, 그 필요한 안면 근육만 마비를 시켜서 얼굴에 주름살을 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주사를 주어서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보통 몇달 정도밖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주 미용 성형에 아직도 보톡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치료에 쓰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 근육이 경련이 생겨서 목을 못 쓰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비컬 디스토니아라는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보톡스 주사를 썼더니만 아주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나흘 동안에 이 주사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한증이 있습니다. 하이퍼하이드로시스라고 해서 몸에 특별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아주 사회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겨드랑이 같은 데서 땀이 많이 나지만은 온몸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런 보톡스 주사를 맞고 나면 일단 그 부분에 땀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퍼살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침을 너무 많이 흘리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숙아 난 사람들 또는 세레브럴 팔시 같은 이런 병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침을 많이 흘리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일단 그것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실을 스트라비스무스 사실을 치료한 데도 보톡스를 쓰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눈의 그 꺼풀이 자꾸 이렇게 덮이는 그런 때도 쓰고요. 암금 경련 또 눈이 이렇게 스파짐을 일으킬 때도 우리가 이 보톡스를 씁니다. 그 다음에 특뼈가 탈골이 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럴 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뼈 탈골 때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톡스를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뇌성마비, 세레브럴 팔시 있는 그런 사람들 근육이 너무 스파짐이 심해서 고통을 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로 그것을 의학에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 편두통, 마이그레인 헤드에이크를 이렇게 보톡스로 치료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신경마비, 멀티플 스클로시스나 파킨슨 같은 이런 병에도 우리가 이 보톡스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아마비가 사실은 근육이 처음에는 이완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근육이 너무 또 수축이 되어서 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보톡스로 그 무력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사실은 소아마비의 그 스파짐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이 과민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이 방광이 근육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꾸 소변을 자주 마려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보톡스로 overactive bladder 이런 것을 보톡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당뇨병의 신경 합병증 같은 것도 이인 보톡스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과용을 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면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와사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연하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톡스를 의학에 사용을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보톡스를 테러리스트들이 쓰게 되면 이것이 생화학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사량이 아주 적어요. 보통 정맥 주사를 할 때는 아주 보통 1.3 내지 2.1 나노그램 그것만 가지고로도 이 정맥 주사나 근육 주사로 이것을 사람을 치사율로 이렇게 치사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흡입을 해서 이런 사망을 하는 데는 10 내지 13 나노그램, 나노그램이면은 참 100만 분의 1 밀리그램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양을 가지고 흡입하면 그만 죽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구용으로 먹는다면 1000 나노그램, 사람 몸무게 킬로그램당 1000 나노그램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살용으로 무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김정은이가 그때 자기 형을 암살할 때 이런 도구를 썼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보톡스가 테러리스트가 쓰면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쓰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을 가지고 열을 치료하듯이 이열치열 하듯이 독을 가지고 독을 치료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탄이 유혹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이렇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쓰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암에 걸려서 이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독이라고, 인생의 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화위복, 복이 될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끝까지 참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